또는 두 선수를 달려면 두말할 것도 없이 김동관 선수의 무게감이 실립니다. 하지만 2008 시즌 한 선수는 패배를 그리고 한 선수는 승리만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번기 선수의 무게감은 바로 이 프로그램에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무게감 그리고 신뢰당 보답 어떤 선수가 할 수 있을지 두 번째 세트 이번기 선수와 김동관 선수의 경기 폭풍의 언덕입니다.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세트 폭풍의 언덕입니다. 폭풍의 언덕에 7시 임원기 선수의 프로토스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멀찌감치 한시 방향의 김동건 선수의 테란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칸의 두 번째 주자 김동건 선수는 한시입니다. 네, 지금 위치가 굉장히 멀죠. 네, 지금 이런 위치에서 프로토스가 조금 더 배짱을 부리면서 장기전을 하게 되면 최근에 기세를 조금이나마 타고 있는 선수 쪽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동건 선수 입장에서 상당히 좀 멀기 때문에 상대방의 위치를 알자마자 전략을 확실하게 정해서 가는 게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네. 네. 저 뭐 스파키즈 입장에서 아 저기 그 뭐 하나였군요. 예, 네. 그, 예, 그겁니다 바로. 네, 스파키즈 입장에서는 진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승점 관리도 하면서 밑으로 올라갈 준비가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아, 그렇죠. 삼성전자 칸 역시 지금 상위권도 뭐 승리가 왜 비슷하고 승점 싸움이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요. 그렇죠. 승점은 좀 더 많이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1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1점 때문에 울을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는 나중에는 네. 그런 중요한 결과치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 야, 이거 아주 임팩트가 아주 강렬한데요. 네. 네, 싱크로율이 뭐 확실한데요. 네. 예, 네, 어우, 직접 쓰고 찍은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뛰어난 작품을 오늘 선보이셨네요. 네. 선수들이 모두 연습을 할 것 같습니다, 진짜. 자, 게이트웨이와 어스뮬레이터 소환, 임원기 선수 7시고요. 의외로 기뻐하시는데요. 마음에 들어하는 표정입니다. 예, 아무래도 쑥스러우실 거예요. 네. 삼성전자 칸은 그 탈을 쓰는 경우가 좀 많아요. 예전에 송병구 선수도 네, 비슷한 느낌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렇죠. 네. 네, 정말 2007년에 자신의 거의 뭐 해로 만들었었던 네. 네, 송병구 선수. 네, 정말 작년하면 정말 티라노사우루스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죠. 네. 네. 자, 김동훈 선수와 임원기 선수 일단 멀찌감치해서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온게임 내 스파키즈 입장에서 임원기 선수가 승리를 가져온다고 한다면 일단 에이스인 박찬수 선수가 1경기 진 것을 어느 정도 만회를 할 수가 있으면서 네. 또한 임원기 선수가 KTF전에서 배병호 선수를 잡음으로써 3대 0 승리를 이끌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차세대 프로토스는 임원기 선수로서 이렇게 낙점이 되는 그런 분위기까지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경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프로토스 개인의 본인 개인 입장에서도 이번 경기를 잡아낸다는 것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개인전 나갈 때마다 승리를 거둔다는 것 그런 건 또 다른 경기를 또 보장받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렇습니다. 특히나 팀 내에서 기대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선수에 대한 불안감은 아직까지 방송 무대에 대한 불안감이거든요. 네. 예, 그런데 빌드가 지금 많이 갈렸습니다. 임원기 선수는 가로세로일 경우에는 이 다크템플러가 조금 더 효율적이겠지만 일단 굉장히 지금 멀어서 피해를 주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이 다크템 템플러가 과연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줄 수 있을지. 오, 그래도 투팩토리에게는 예, 의외로 다크템플러가 괜찮을 수가 있어요. 네. 센터 지역만 나가가지고 조이기만 당하지 않도록 예, 마인 피해 잘 피해 다니기만 하면 안마당 버티를 지킬 수도 있습니다. 저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아둔까지 소원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7시 템플러 아카이브 일단 임원기는 자신이 생각한 그것을 차근차근 밟아 나가고 있는 입장. 김용건 선수는 투팩토리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투팩토리라고 한다면 결국은 탱크가 한 기가 나와서 진격하는 게 아니라 네. 탱크 3기 정도 그리고 나서 벌처가 이후에 합류가 되는데 그 벌처 합류 시점 이전에 다크템플러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벌처의 마인을 자기 자신의 수비용으로밖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다크템플러가 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마인 공격적으로 네. 사용되어야 될 마인에 대한 그 소비도 충분히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전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임원기 선수는 이 다크템플러 전략이 들어가서 끝내겠다라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 다크템플러 한 두 기까지 생산해서 뭐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해주고 그리고 앞마당 멀티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다크템플러의 역할인데 네. 이 원래 투팩토리가 이 다크템플러에게 강한 전략은 맞아요. 그런데 그 강하려면 투팩에서 바로
스피드업과 마인업을 해주면서 상대방 입구지역 근처까지 가서 스파이더마인이 매살만 되면 투팩이 훨씬 더 좋은데 그 상황 이전에 다크테플러가 나와서 센터 지역을 지킬 경우에는 테란이 굉장히 지금 후반에 자원적으로 힘들어집니다. 자, 다크 이미 생성이 됐고 김동건 선수의 첫 번째 트릭의 병력 이미 출발했습니다. 머리 4개 탱크 1개 그리고 벌처 1개입니다. 중앙격에서 파티난 임원기 선수. 자, 여기 대한 대비는 어떻게 될지 다크는 뒤쪽으로 돌아갑니다. 한기 그렇죠. 돌아가고 한기 지키고 해요. 일단 그렇죠. 마인은 업그레이드 완성이 돼, 업그레이드가 끝이 났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임원기 선수가 원게이트라는 점이 좀 마음에 걸립니다. 저 투게이트를 지금 예. 소환했거든요. 좀 많이 걸리거든요. 예, 한기는 그냥 지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거 지나치게 욕심부리다가 입구지역 조여지게 되면 예, 마인홀이 닿기 때문에 딱 한기! 단 한기예요. 이 한기만 제거할 수 있는 상황만 자, 만들면 김동원 선수가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자, 이 한기 때문에 이 병력들이 진출을 더 못하는데 뒤쪽 움직였죠? 예, 후회하면 안 돼요. 아직까지 이번 선수 이거 따라가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냥 어떻게든 지키면서 예, 경기를 펼쳐줘야 됩니다. 그렇죠. 일단 마인이 매설되어 있는 상황에서 돌아간, 못 가거든요. 돌아간 다크 테플러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번기 야, 그래도 일단 앞마당 지역이 조여지지 않았고 다크 테플러를 한 기 더 찍은 판단은 좋네요. 예, 일단 이렇게 앞마당을 지키기만 하면 프로토스가 확실히 유리하죠. 그리고 그렇죠. 이 다크테플러는 자신의 목숨이 걸린 다크테플러입니다. 경기 바로 지는 거예요. 이거 없어지면 네. 어떻게든 시간을 잘 끌어주는 그런 플레이가 지금 절실합니다. 김동건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머리가 하얗게 변했을 겁니다. 일단 투팩토리로서 승부처를 냈는데 네. 뭐 분명히 다크테플러가 나와 있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컴셋이 없이는 마음대로 진격할 수가 없다는 그런 문제점에 걸려버렸습니다. 네. 일단 그런 여러가지 그 문제점을 파헤할 수 있는 움직임이 무엇을 보여줄 네. 수 있을지 김동건 아직까지도 없거든요. 예, 그래도 스킬이 없더라도 아직 프로토스가 굉장히 불안한 시점이에요. 자, 마이너스 대박으로 자, 뒤쪽 아직까지는 박았는데 쭉 아! 각각이 예, 이 다크테플러로 예, 어떻게든 바깥지역에 빠져있어서 예, 다크테플러 한 개는 끝까지 살아있어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번째 일대를 막을 수가 있는 건데 네. 김동원 선수는 지금 망설일 거 없이 번째 계속 찍어주고 공격만 하면 돼요. 이제 벌처로 순식간에 거대 조피스들로 움직임 하지만 아직까지 김동원 선수 본진에서 더 이상은 병력에 진출이 없고요. 앞마당을 선택했네요. 자, 이몽기 선수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요? 이제 병력이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는 막혀도 김동원 선수가 유리합니다. 예, 첫 다크테플러가 조금 욕심을 부리다가 야, 피해를 받았던 게 지금 누적이 되고 있고 예, 지금 입구 지역도 이거 이러기에 연차하면 마인에게 뚫리고 볼트 피해도 받을 수 있겠는데요. 자, 그렇죠, 마인이 그렇죠. 일단 4개가 매설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단 다 잡혔습니다. 조세는 움직임 그리고 추가되는 벌처들은 계속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붉은 불이에요. 자, 김동건 선수 입장에서는 이 병력으로 잠깐 이익만 보고 빠질 생각이었는데 생각보다 병력이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추가타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포기 아비터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그만큼 자원적인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게다가 벌처 한 기 들어와서 본지 뭐 하는지 뻔히 보고 있고 예, 드라군의 사정거리 업그레이드 끝난다 하더라도 예, 옵점보다 아직 없는 상황에서 안마다 땄을까 돌아가야 아비터를 가든 옵점을 가든 하죠. 그렇죠. 상당히 지금 자원 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제 본진자의 자원의 그 효용성을 최대한 위쪽으로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아직까지도 마인으로 인해서 피해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 상황. 벌처 계속 풀고만 집중 사격하는 그런 모습. 김동건 계속해서 벌처 들어오는 영러시 막을 수가 없겠습니다. 네, 얼마 안 되는 병력이지만 지금 이 얼마 안 되는 병력도 임원기 선수 네. 못 막거든요. 그렇습니다. 결국 경기는 끝내진 못해요. 끝내진 못하는데 목적은 나올 때까지 그냥 계속 벌차 찍어주면서 예, 들이 붓고 피해를 줘도 손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드라군이 러쉬 오고 싶으면 뭐합니까? 어차피 벌차가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겁이 나서 빠질 수가 없어요. 네. 일단 이 안마나 넥서스를 지키면서 드라군으로 밀어내지 못하면 가능성이 희박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옵저버가 너무 늦어서 안마다 넥서스가 파괴될 것 같은 네, 그런 분위기입니다. 일단 마인은 남아있는 상황에서 드라군도 얼마 없거든요. 그렇죠. 탱크도 아니고 이렇게 벌처만으로도 안마다에 깨진다고 한다면 이게 무슨 꼴입니까? 그렇죠. 순식간에 끝나는 거죠. 벌처 계속 오고 있는데 또 마인으로 네. 네, 그래서 나온 거예요. 안마다 깨지느니 드라군을 많이 잃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생각으로 네. 네 지금 옵저버가 옵저버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좀 전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인 끝까지 쫓아오죠. 벌처의 공격으로 넥서스를 파괴시킨다는 건 입구 열렸습니다. 중원대 그 드라군으로 어찌어찌 지금 틀어막고는 있습니다만 본진 자원의 그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임원기에 반면에 김동건 선수 팩토리 4개까지 증가시키면서 앞마당이 아주 활발히 돌아갑니다.
붙었겠지. 이제 임원기 선수는 이제 탱크도 합류해가지고요. 지금 이렇게 이제 저 병력으로 끝낼 수는 없기 때문에 한 번만 더 모아가지고 진격을 한다고 한다면 프로토스가 막을 수 있는 병력이 없습니다. 이야, 예, 그렇습니다. 정말 지금 피해가 굉장히 좀 누적이 됐고요. 예, 이럴 때 좀 모아놓은 자원이라도 좀 넉넉하게 있어야지 예, 무언가를 좀 바라볼 수가 있는데 일단 지금 상황은 예, 상대방의 실수와 그리고 임원기 선수의 엄청난 컨트롤이 몇 번 동반돼야 이 경기를 뒤집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엄청난 컨트롤이라는 것이 정말 그야말로 엄청나지 그렇죠. 않으면 웬만한 컨트롤러는 이것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동건 선수의 또 다른 공격 병력이 7시 바로 문전까지 왔습니다. 예, 그래도 김동건 선수는 지금 이런 공격을 할 필요는 없고 예, 위협 정도 주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이게 끝날 생각으로 지금 밀어붙이나요? 오히려 이런 게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병력이 상대방도 적은 상태에서 밀어붙이게 되면 컨트롤 여하에 따라서 막을만 하다라는 것. 네. 이범규 선수는 여기서 컨트롤 싸움으로 뭔가 좀 이득을 많이 봐야겠는데요. 자, 타키 3개 벌쳐 4개 위쪽 올라오면서 일단 드라군으로 이것들을 정리해 주기만 한다면 이범규도 뭔가 꿈을 꿀 수 있을 텐데 더 많은 병이 있다. 아래쪽으로 온다. 마이 추가되는 2개 드라군 탱크. 자, 내용이 좀 달라지는 탱크가 이런 식으로 놓쳐지게 된다면요. 이야, 이러면서 또 벌창이 들어왔고. 예, 그래도 지금 드래곤 컨트롤은 지금 굉장히 좋죠. 탱크를 일단 정리해줬습니다. 나 벌초로 인해 상대편의 공략을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나오자마자 딱딱 걸릴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위치에 마이너 배터를 하고 있는 김동건 선수. 자, 이몽기 선수한테는 탱크보다 저 벌초가 더 골칫거립니다. 또다시 벌초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공략 포인트는 탱크보다 벌초입니다. 김동건의 벌초 아주 대가세를 먼 거리를 순식간에 워프하면서 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거리 벌면 어떻습니까? 이 벌초가 얼마나 빠른데요. 정말 자신의 앞마당이냐? 예, 벌초 뜬금없이 추가로 보내면서 그렇죠. 야, 이거 이범기 선수가 숨도 못 쉬게 이거 예, 경기를 지금 힘들게 아파가고 있습니다. 자, 벌초 세기 안쪽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더 이상 자원 채취하기가 쉬울 수도 없고 계속해서 김동건은 병력 찍고 보내고 7시로 계속 가요. 제가 말씀드린 엄청난 컨트롤이 동반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히려 그러한 컨트롤을 김동건 선수가 해주고 있어요. 지금 신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명령 내려올 준비. 자, 벌처로 견제 전제 이상의 공격을 보여주고 있는 김동건. 옵저버 나왔는데도 저렇게 마인의 피해를 받네요. 네, 이 꿀쩍추로 막으면서 벌처의 더 이상의 진입은 방지는 합니다만 이제 탱크도 뒤쪽에 자리를 잡고 말았습니다. 이 탱크를 걷어내기 위해서는 앞에 벌처의 마인을 없애야 되는데 마인을 없애기 위한 병력도 없어 어머니로 밀어넣으면 그 전해당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게다가 예, 그나마 남은 희망을 시즈모드를 하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유였었는데 네. 이 시즈모드의 예, 정말 소리와 함께 임원기 선수는 결국 시즈모드를 바라보는 임원기 선수의 선택은 남아있는 게 없었습니다. 시즈를 선언하면서 두 번째 세트 내주고는 임원기 선수 두 번째 세트까지 이성원 선수의 기세가 계속 이어갑니다. 김동건이 첫 번째 세트 기세를 이어받네요. 야, 이거 김동건 선수가 프로리그 승리에 대한 한이 맺혀져 있었네요. 이번 경기에 대한 뭐 도끼 승부욕 장난 아닙니다. 확실하게 잡겠다는 의지의 경기에서 팍팍 느껴지는 그런 경기였어요. 계속해서 누적되는 패배, 프로리그에서 누적된 패배를 한 경기나마 이제 좀 해소할 수 있을 법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임원기 선수의 좀 욕심이 화를 불렀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네. 김동건 선수 역시 한번 찔러보고 통하니까 그대로 밀어붙일 결단력 아주 돋보였습니다. 네, 패배가 쌓여갔던 김동건 선수에게 정말 오아시스 같은 그런 팀입니다. 이번 기회 김동건 선수가 이번 기회 선수를 잡아주면서 3성전자 칸 공격의 스파킹 선수로 2대0으로 앞서갑니다.